한숨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테오젠 지금 사도 될까라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점점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아니겠지만 HLB로 이제 이동하려는 그런 징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HLB 시총이 알테오젠을 넘어설까? 제가 보기엔 넘어선다고 봅니다. 에펫 허가가 난다 그러면 알테오젠 시총은 넘어서는 게 맞다. 아,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주가가 원래 계속 올라가면은 계속 갈것 같습니다. 원래. 그리고 알테오젠 정말 좋은 회사고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단일 제품 판매가 신기록을 세운 이 머크의 키트루다 부분에 SC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출하는 독점 수출 소식이 나왔죠. 자, 그런 부분으로 로열티가 5%입니다. 5%씩 받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기대감이 되겠죠.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겠죠. 아주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보면은 뭐 외인 기관 뭐 수급도 좋고 쭉쭉 밀어올리죠. 뭐 얘들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얘들 지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게 바이오입니다. 외인들, 기관들 이 세력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바이오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 좀 조정을 한다 싶으면 매수세 들어서 다시 올려버리고 아주 강력하죠.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시총을 보면은 1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조고, 지금 PR은 579 정도 되고 있고, PBR이 87 정도 되고 있죠. 자, PBR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현재 뭐, 이 매출 영업이익은 똑같습니다. HLB 상하고 비슷하다. 뭐 매출 영업이익은 지금은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기대가 너무나 크게 된다. 이런 부분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될 때다. 아, 이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HLB도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생겼죠. 끝도 없이 올라가. 근데 한번 출렁했지만,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예전에 잘 나갈 때, 자, 에코프로도 나중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끝도 없이 올랐죠. 아주 10배, 최정점까지 여기서 15배는 더 올랐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1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자, 지금 이게, 주가는 원래 꿈을 먹고 살죠. 꿈을 먹고 사는 상황인데, 지금 꿈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꿈을 많이 먹은 상태고, 지금 이 뉴스가, 이런 뉴스 나온 거 보면, 아마 앞으로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사도 될까요? 이렇게 뉴스 나오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단타로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는 거 추세를 보고 추세가 양호하고 하면은 뭐 사면 뭐 되는 거죠. 그리고 손절 딱 잡고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입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다.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쓰는 것들이 더 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사가지고 장기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니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세배더 오릅니다. 이러고 있죠. 자, 지금 연민영 신영투자증권 연구위원 해가지고. 자, 알뜰 시총이 지금 14조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4, 50조 이상 갈수 있는 기회. 자, 이런 말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뭔가 기억나죠? 이 배터리 아저씨가 올라갈 때는 정말 최고의 지금 뭐 각광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도 지금 상태로는 지금 뭐 알테오젠의 진심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싸고 충분히 4, 50조 갈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말에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지금 가는 게. 지금 4, 50조 갈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건데 이거 나올 때 정말 좋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이건 뭐 단타도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답니다. 근데 아마도 더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세력마음이니까 지금 이 뉴스 나오고 나서 또더 올릴 겁니다. 더 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다. 충분히 더 올려서 거봐 맞잖아. 쭉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될 텐데 결국 고점에 매도는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손실이 아주 크게 날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거는 좀 먹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뉴스 나올 때는 에코프로 그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보면은 더 간다 더 간다. 이게 고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액분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뭐 2만 원대에서 여기 15만 원까지 왔다가 조정하다가 다시 최고 30만 원까지였죠. 그러고 이제 쭉 내려서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게 되면은 계속한다 계속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때 끝까지 버티면 여기까지도 버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알테오진이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 23만에 사가지고 9만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알테오젠 기업 가치 좋다라는 거 전부 다 인정할 만합니다. 인정할 만한데 지금 얘는 올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이제 됐다 하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 개인들은 또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게 되면은 뭐 좋네 계속 가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충분히 얼마 간다, 얼마 간다, 막 소리 나오죠. 이 보면 뭐, 150만 충분히 간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게, 마치, 이, 에코프로를 보는 듯 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고점이 어딘지는 절대로 알수 없다. 근데,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단타로만 들어가야 된다, 단타. 단타로 들어가서, 만약에 단타라고 하더라도 들어서서 계속 올라가면 계속 가져가다가, 뭔가 기준을 잡고 깨지면은, 팔아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팔아버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그런 소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얘가 SC로 전환될 경우, 전부 다 가정이죠, 지금. 꿈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이 원래 맞습니다. HFB도 가정으로 올라간 거죠. 전환될 경우 27년쯤이면 알테오젠 연 1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부 다 가정법이죠. 자, 그래서 이 제형으로 전환될 때 27년쯤이면 될 거다. 그러니까 시총 4, 50조 가는 거는 당연히 갈수 있어. 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오를 만큼 오르고, 근데 지금 당장 수익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시총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들, 기관들,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면 거기에 물량 넘겨버리고 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주가 상승시켜줄 동력을 일으켜줄 그런 이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 1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키트로다 제외하고도 여러 신약 제품에 대한 로열티 수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전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소식들 이제 슬슬 나올 때 고점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돈으로 밀어올려서 야, 나중에 봐봐. 진짜로 이래 해가지고 1조 연 1조 수익 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올리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리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27년도라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너무 급하게 왔잖아. 가보고 있어. 쭉 내려가. 다시 10만원, 15만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도 되잖아, 그러면.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나올 때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면 기준을 나름대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잡는 게 좋다. 근데 워낙에 뭐 좋은 기술 가지고 지금 먹쪽하고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뉴스 나와서 정말로 좋네 내용이 27년이면 키트로다 전체 매출이 40조 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 그래서 40조 중에 절반이 피아주사로 판매된다면 연 5% 해당하는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매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죠. 40조 중에 절반이 안 된다면 이야기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목표 주가 30만원 거의 근접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조심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갖다가 넘겨놓고 이렇게 주가에 많이 올려넣어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개인들이 이제 들어서 받아줘야지 물량을 넘기고 이제 최대한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겠죠. 나오면 이제 주가는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매수해서 야, 이 1조씩 본다니까 27년도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HLB는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사상 최대 최고로 좋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죠.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상당히 빠르게 진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27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2조입니다. 2조. 얘는 2조죠. 알테오젠 1조죠. 그러니까 허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역전될 거다라는 거죠. 시총이.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27년도에서 좀 늦어졌다. 그럼 28년도라고 많이 잡고 1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넉넉 잡고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래도 1조고 2조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HMB가 이제 알테오젠 시총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알테오젠에서 수익을 많이 낸 이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저런 뉴스를 막 나오고 더 끌어올려서 물량 쭉 넘기고 그런 이제 HMB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또 수익이 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